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선생님들, 유아임용 1, 2차를 같이 준비하셔야 올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1차 끝나고 첫 번째, 자, 이후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1차 시험 끝나고 한달 정도 말미를 주고 2차 시험을 봐요. 자, 이제 뭐 어떤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보고 1년 뒤에 2차 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 2차를 완전히 분리해서 공부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1, 2차를 이렇게 거의 동시에 보는 시험들은 우리 유아임용 말고는요, 다 동시에 준비를 해요. 자, 동시에 준비를 해야 한달 만에 절대 2차 완성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 2차가 동시에 있다. 지금은 1차의 벽이 높아 보이지만 1차를 합격하고 났을 때더큰 멘붕이 온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 1차 시험 끝나고 합격자분들이 저한테 울면서 막 전화하신 분이 한둘이 아니고 아예 저를 찾아오셔서 제손 붙잡고 울던 분들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는 1, 2차가 거의 동시에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1, 2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 요 이유 첫 번째 한번 하나 말씀드렸고요. 동시에 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2차야말로 더욱 전문적인 시험이에요. 1차야 개론 공부하고 교육과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짜여져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근데 2차는 지금 학원에 그런 코스가 없잖아요. 그거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1차만 붙는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믿고 따라왔던 수험생들을 중간에 길에 가다가 그냥 버리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나를 믿고 따라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길을 잃지 않게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쵸? 자, 그래서, 그리고, 끝까지 무책임한 것도 있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게 2차 같은 경우엔 정말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피드백도 즉석에서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뭐 질문 하나 했는데 답하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종합적인 피드백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대학교 수준, 유아교육과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유아교육과 교수들은 온갖 데다 들어가잖아요. 뭐, 궤정 누리과정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수업 장악하는 데도 들어가고, 단설병설 원감 원장들, 그 다음에 교사들 다 수업 장악해주잖아요. 교수들이. 장학사들하고 같이. 자, 그리고 뭐, 출제, 뭐, 채점, 이거 다 교수들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은 역량이 돼요. 교수들은. 더구나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은 딱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맞춤식으로 다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데, 교수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공부는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강의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봐주는 거, 면접을 봐주는 거, 그다음에 수업 문제 내는 거, 면접 내는 거,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무책임한 것도 있겠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뭐 경험이나 경력, 노하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다가 뭐안 하고 막 중간에 뭐 제가 이렇게 하라 제 말을 잘안 들으시고 이러면 이제 좀 어렵죠. 제가 왜냐하면 제 말을 뭐 다른 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teaching and 그저 러닝 요 부분에 있어서 그쵸 교수학습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스터디로 해결 안 됩니다. 비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업 장학은 고난이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냥 수업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건 정말 고난이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수업 장학은 전문가 아니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수학습 과정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하는 거, 수업 실현하는 거, 면접, 그다음에 수업 나눔 질문에 답하는 거 이것도요. 그냥 갑자기 술렁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코스로 다 만들어서 풀코스 운영합니다. 2차 풀코스. 2차 풀코스 운영하는데 이거 한달 만에 안 됩니다. 그때 이제 합격해갖고 2차 풀코스 막 갑자기 듣고 막 개인 지도 받고 이게 갑자기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이지선 유아임용에 오시면 1, 2차 동시에 원스톱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또 제가 할 역량이 됩니다. 수업 전문가니까. 그쵸? 제가 하던 일이 수업 장학이기 때문에 수업 장학, 뭐, 누리과정 뭐 만들고, 그다음에 학회에서 여러 가지 뭐 활동들. 제가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유아교육과 교수 15년 했고 학과장 6년 이상 했는데.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장학, 전문성 있는 수업 장학 다 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 면접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수업했던 내용들이 다 면접 문제이니까요, 사실. 자, 그래서 1, 2차 같이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는 한 달밖에 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2차야말로 정말 풀 코스가 필요한 전문성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지선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쵸? 그래서 저하고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2차 풀 코스 곧 개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설명회 하고요. 곧 개강할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풀 코스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올해 합격하실 거잖아요. 올해 1차 합격하시고 2차도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2차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은 유아교육과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들이 모여서 출제한 문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출제위원과 동급이다. 출제위원들의 문제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더 이상 직선적으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유아교육과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들이 함께 모여서 출제한 모든 문제가 다 실전 문제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코스별로 수업, 수업 실현, 수업 과정안,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수업 나눔 질문, 이 모든 것들이 다 강의 코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 그거는 개인 첨삭반, 비첨삭반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지도반 있습니다. 상시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건 뭐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줌으로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줌으로 저랑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응시하셔도 문제는 다 다른 게 나갑니다. 자, 개인 지도. 개인 지도는 저하고 1대1로 개인 지도 받으시면 실력이 정말 굉장히 이건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고도 굉장히 많이 응시하셔도 되고, 한번 응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자, 그리고 2차 공부를 하면 1차 공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2차 공부를 하시면 1차 공부에도 영향이 갑니다. 어떻게 영향이 가냐 하면, 지난번에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논술도 그렇고, 교육과정 AB도 그렇고, 현장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문제에. 그리고 더구나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에 있는 놀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업을 안 해보시고 수업을 모르면 놀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2차 수업을 작년에 제 거를 실행 자료집으로 만든 수업 실현, 그 다음에 놀이 운영 사례집으로 만든 수업 실현, 놀이 이해 자료집으로 만든 수업 실현, 이런 수업 내용을 들어보셨더니 이제 해시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2차 공부를 하는 것은 1차 공부에도 직결된다. 자, 저한테 질문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요새 시험 문제 보니까 현장 경력이 있어야 시험 붙을 것 같은데, 저 지금 그냥 현장에 취업해갖고 일단 수업하는 것부터 배울까요? 막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교사인 분들은 그 장점을 활용하시되, 일부러 취업할 필요 없어요. 취업해서 수업 그냥 막 본다고 수업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자, 저와 함께 제가 핵심적인 맥락을 집어드리고, 개인적으로 지도해드리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2차야말로 풀코스가 필요하고, 2차는 더 어려워요, 1차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붙는지 알 수가 없고, 문제조차 없습니다. 문제 무한정 공급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1, 2차 동시에 합격하셔야 올해 합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1, 2차 동시에 합격하셔야 올해 최종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 2차 동시에 준비하셔야 올해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자, 출제위원급 교수가 와서 이렇게 1대1로 직접 가르쳐 드리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올해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 이제 2차 풀코스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합격을 기원합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